안녕하십니까. 삼성전기 스포츠단 코치 하태권입니다. 오늘은 스트로크의 기본이 되는 풋워크, 즉 스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풋워크는 대부분 2보에서 3보 사이가 경기에서 쓰이게 됩니다. 풋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, 날아오는 셔틀콕의 위치를 빠르게 예측하고, 두 번째, 첫 발은 좁게, 마지막 발은 보폭을 넓게 하고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며, 세 번째, 최대한 빠르고 가벼운 걸음으로 셔틀과 적당한 거리까지 도달하고, 네 번째, 셔틀을 칠 때 하체 균형을 잘 잡아야 하며, 마지막으로 타구 후 다시 원래의 포지션으로 돌아오면 됩니다. 풋워크 종류에는 뛸 때처럼 발을 교차해서 움직이는 러닝 스텝, 양다리를 앞뒤 좌우로 미끄러지듯 옮기는 슬라이딩 스텝, 한 발을 연속으로 옮기며 이동하는 포스 스텝, 한 발을 축으로 두고 좌우로 몸을 돌리는 피벗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알려드린 풋워크를 상황과 구사할 스트로크에 맞게 사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훌륭한 풋워크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.